안녕하세요, 뚱딴지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리에서 구매한 가성비 액션캠, 짜잔, 이 영상을 올렸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알리에서 산 또 다른 물건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트북을 외부에 들고 나갔을 때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와이파이가 되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테더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저처럼 데이터 쉐어링이 무료인 요금제를 쓰신다면 LTE 라우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용 중인 요금제는 데이터 쉐어링 UC 및 두 개까지 무료이고 별도의 데이터도 제공된답니다. 통신 3사의 약간 비싼 요금제는 저처럼 데이터 쉐어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신다면 무조건 이런 LTE 라우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알리에서 약 3만원대에 구입한 LTE 라우터를 열어볼까요? 짜자잔, 이게 라우터가 있고 설명서랑 C타입 케이블이 들었습니다. 이 LTE 라우터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유심을 꽂으면 와이파이로 변환이 되는 기계입니다. 어디서든지 나만의 와이파이가 생긴다는 거죠. 이 라우터에 최대 10개 정도까지 기계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LTE 라우터는 이렇게 배터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USB로 된 저렴한 것도 있는데요. 이 모델은 여기 만짜리 보조배터리 겸용입니다. 포트는 USB-C 타입과 USB 포트가 있고요. 고속 충전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다행히 고속 충전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심은 뚜껑을 열 수가 있어요. 유심은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요. 나노 유심이 아니고 마이크로 유심이라서 다이소에서 이런 거 1,000원짜리 사서 끼우고 끼웠답니다. 제가 LG U+를 쓰고 있거든요. LG U+ 정상 사용 가능하고요. 아마 스펙상 통신 3사가 다 이용이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본 건 아니니까 장담은 어렵습니다. 이 LTE 라우터 사용 방법은요. 여기 버튼을 한 번 누르시면 이렇게 켜지죠. 그리고 두 번 누르면 꺼집니다. 이게 다고요. 한번 켜볼까요? 켜면 여기 옆에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고요. 윗면에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보라색인데 지금 빨간색이 됐다가 빨간색은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고요. 연결이 되면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초기 와이파이 SSID는 여기 설명서를 보시면 4G Wi-Fi XXXX 거기에 들어가겠죠? 비밀번호는 123456789-0입니다. 처음에 접속 후에는 설정이 필요한데요. 공유기 설정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설명서에 나온 이 IP 192.168.0.1에 들어가셔서 처음에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어드민 어드민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SSID랑 비밀번호를 꼭 변경하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외부에 들고 다니면서 와이파이 되나 안 되나 걱정 없이 노트북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이 유심이 무료인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LTE 라우터 추천드립니다. 안녕!